안녕하세요. 전기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연구맨입니다. 삼각함수 특수공식이네요. 강의 시작에 앞서서 꼭 필요한 부분만 형광펜으로 칠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버려도 됩니다. 나머지는 5년에 한 번? 어쩌다 10년에 한두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고 이 책은 전기기사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정리한 수학 사전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제가 칠해드린 부분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해볼게요. 여기 삼각함수 강계에서 이건 어디 파트에서 많이 나면요? 전력공학, 역률 이 파트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이건 꼭 알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배웠어요. 사인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1-1.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죠. 우리는 탄젠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탄젠트는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탄젠트는 코, 신 이걸 외워두세요. 탄젠트는 코, 신 탄젠트는 코, 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망해요. 이러지 마세요. 탄젠트는 코신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탄젠트는 코신 이거를 꼭 외워두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탄젠트는 코신.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외워주세요. 탄젠트는 코신. 왜 코신인지 해볼게요. 왜 코신인지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지만 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전 것도 복습할 수 있고요. 탄젠트. 예전에 우리 코사인하고 사인 삼각형을 그려서 했어요. 삼각형. 오, 삼각형 잘 그려졌다. 삼각형이 있는데 사인은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사인은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해볼게요. 사인 세타는 R, X, Y라고 하면은 R분의 Y예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예요. 빗변분의 밑변. 이거는 아셔야 돼요. 탄젠트는 X분의 Y예요. 맞죠? 그래서 탄젠트를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거를 결합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 식을 결합해서 할수 있어요. 해볼게요. X분의 Y를 만들어야 돼요. X분의 Y를 만들려면은 R은 공통이니까 X분의 Y로 만들려면 코사인이 밑으로 가면 되겠죠. 코사인이 밑으로 갑시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결국 저희는 이걸 증명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잖아요. 번분수. 지금 하는 거 번분수예요. 분수가 두개 합성되어 있을 때 번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R분의 Y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오른쪽 항에 잘 그렸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X분의 Y가 됩니다.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R분의 Y 나누기 R분의 X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를요. 왜냐면은 분수는 나누기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누기의 성질에 따라서 곱하기 x분의 r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 위아래를 분모 분자를 바꿔줘요. 그러면 rr 약분돼요. rr 약분되니까 x분의 y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x분의 y는 뭐였어요?
X, Y, R이었는데 X분의 Y는 탄젠트, 탄젠트였잖아요. 이게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 세타가 됐네요.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삼각비 다시 보고 와주세요. 삼각비에 대한 개념이 튼튼해야지만 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1번을 증명을 했고요. 2번은 한번 써봅시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무조건 성립해요. 세타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 기억나세요?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면 돌아가세요. 원과 구에서 했습니다. 원과 구에서 했을 때 여거의 방정식은 원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반지름의 제곱인데 1이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좀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반지름이 1이에요. 반지름이 1. 1. 그러면은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잡아봅시다. 여거를 잡았을 때 반지름은 당연히 1이겠죠. 반지름은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부분은 1이에요. 반지름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 y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겠죠. 직각삼각형이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지금 원을 공부하는 때가 아니니까 이거를 코사인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 빨간색 세모 부분을 가져와 볼게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y고, 여기는 x예요. 우리 배웠는데, 사인 해봅시다. 사인. 사인.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돼서 y가 되겠고요. 코사인은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여기에 넣어주세요. x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넣어주고 y 대신에 사인 세타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짜잔,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사인 세타. 지금 2번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세요. 지금 피타고라스 삼각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이해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21단에서 말했듯이 여기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인 세타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절대로 사인 세타 제곱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또 여기 부분에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사인 세타를 넣은 다음에 제곱하니까 이거를 도출해낸 겁니다. 증명 완료. 이제 증명은 했지만 우리는 외워둡시다. 신코 1,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외워두세요. 이거를 왜 외우냐? 사인만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값, 코사인의 값을 알수 있습니다. 코사인만 알고 있을 때 나머지 사인 값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인 값이 0.6이라고 해봐요. 사인 값이 0.6이면 0.6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인데 이거를 이항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0.6 제곱이에요. 이 제곱을 없애줄 수 있어요. 무리수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의 루트. 이거는 무리식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마이너스 0.6 제곱이 됩니다. 똑같이 코사인만 알고 있을 때 사인을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이 0.8이라고 해봅시다. 0.8이면 0.8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요. 늘 1이에요. 늘 1인데 이거를 구할 수 있죠. 0.8을 옆으로 넘기고 그런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은 사인 세타는
루트 1-0.8제곱. 이거를 계산기 돌리면은 사인 세타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유용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사인만 알고 있을 때 코사인을 알 수 있고, 코사인만 알고 있을 때 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공학에서 역률 부분에서 탄젠트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코사인하고 사인을 알고 있다면 탄젠트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는 코사인밖에 몰라요. 코사인밖에 모르면은 코사인 세타 여기다 써주고 사인이잖아요. 사인은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을 알고 있을 때 사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사인을 이렇게 변형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변형 어떻게 했는지. 사인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식에서 유도한 겁니다. 우리는 코사인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표현해 봅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사인 세타가 궁금하니까 이거를 루트, 여기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대신에 이거를 넣어준 겁니다. 사인 대신에 이걸 넣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번하고 2번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능에서는 좀 잘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일단색. 일단색으로 외웠는데 전기기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공식인데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 1을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다. 이 정도는 써놓읍시다.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다. 이 증명도 2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12단원에서 증명했습니다. 12단원에서 대칭이동, 평행이동 할 때 했는데 그 영상 다시 한번 가져와서 보죠. y는 sin x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은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넣은 것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라는 뜻이에요. 왜냐? 여기 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냐? 이거 보세요. 함수 볼 때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 x 대신에 x-3을 넣었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었을 거예요. 쉬운 걸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게 0,0에서 x방향으로 x방향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라. 이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은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라고 하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줬으니까 이거는 이 회색 그래프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간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까탈스러운데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0부터 시작했죠? 시작점이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그래프니까 이거는 y는 sin x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y는 sin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아 이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y는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그래프인데 사실 이거는
y는 코사인 x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코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코사인 x는 이해되셨나요? 플러스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외우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은 라플라스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외우지 마세요.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고급 적용이에요. 이거를 알고 푸는 사람들 진짜 흔하지 않을 거예요. 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정말 잘 안 쓰이는 거예요. 2번은 그래도 라플라스 변환에서 좀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둡시다. 만약에 sin t, cos t, 이거는 2분의 1 sin et로 바꿔줄 수 있어요. sin et가 sin하고 cos하고 곱해져 있는 형태를 라플라스 할수 없으니까 sin만 있게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할 때 쓰이는 용입니다. 지금 이 기본 문제가 다 3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다른 거는 무조건 푸시고요. 3번은 한번 관심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1번 해보겠습니다. 역률이 80%, 역률이 80%, 역률이 80%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뜻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0.8. 푸는 방법 두 개 알려드릴게요. 전압 변동률은 공식이 이거인데 지금 코사인만 알려줬어요. 코사인은 0.8. 그러면 우리는 사인이 궁금하죠? 사인을 구해야 됩니다. 사인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삼각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8이잖아요. 0.8을 10분의 8로 고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래서 18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해요? 8제곱 플러스 x제곱은 10제곱. 이렇게 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기 두드려보면 x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x제곱은 100 빼기 64인데 x제곱은 36, 66에 36, x는 6. 그래서 x는 6이에요.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겠죠. 이 부분을요. 그래서 x는 6이니까 이제는 사인을 구할 수 있죠. 사인.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는 10분의 6입니다. 그래서 0.6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사인 신코 1.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는 코사인 0.8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요? 부하 역률이 8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8 곱하기 제곱은 1. 우린 사인은 몰라요. 사인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모르는 미지수 사인 빼고 다 오른쪽으로 넘겨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붙죠? 0.8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0.8 제곱.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겠죠. 계산기 두드리면 어떤 수가 되느냐? 0.6이 나옵니다. 이 값은 정말 자주 나와요. 사인이 0.6이다. 그럼 코사인이 0.8이에요. 코사인이 0.8이다. 그럼 사인이 0.6이에요. 이거는 뭐랄까? 전기기사 문제를 많이 보게 되면은 자주 보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저는 2번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거를 기억해 두면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풀 수 있잖아요. 저는 이 공식을 바로 외우지 않아요. 맨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유도하거든요. 금방 하잖아요. 뭐 5초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해보고 취사선택 하세요. 2번 문제 나왔다. 2번 문제. 지금 콘덴서 용량. 콘덴서 용량 이거 공식이 탄젠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탄젠트는 코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변형해 줄 수 있어요. 탄젠트는 코신 코 세타 1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네요. 그리고 여기서 역률이 첫 번째 건 역률이 0.8, 다음 거는 역률이 0.9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0.8 넣어주고 여기에는 0.9를 넣어주는데 우리는 사인 값은 모르잖아요. 사인 값을 모르니까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걸 통해서 구합니다. 우리는 코사인 값 아니까 사인 값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0.8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세우면 사인 제곱 세타 2, 코사인 제곱 세타 2, 1이죠? 이거 뭐였어요? 코사인 세타 2는 0.9였어요. 0.9였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0.9, 0.8 제곱. 이거를 넣어서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구해보세요. 여기 탄젠트 나왔죠? 탄젠트를 구하려면은 탄젠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역률로 주어졌어요. 역률로 주어졌다는 거는 코사인 세타만 주겠다는 거예요. 탄젠트 값이 필요한데 코사인만 있어요. 그래도 구할 수 있죠? 우리는 탄젠트는 코신 그리고 코사인만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잖아요. 0.8이니까 사인은 0.6이겠죠. 자주 나오죠? 0.8, 0.6.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역률 0.85. 역률 0.85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이 공식은 코사인하고 사인 둘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코사인을 주어졌으니까 사인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이 궁금하니까 사인 빼고 옆으로 넘겨요. 사인이 궁금하니까 이 제곱 없애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0.85를 넣어줍니다. 0.8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해서 합니다. 늘.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하드한 문제인데 리액턴스 구하라고 했어요. 리액턴스. 여러분들은 지금 안 배우신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Z, 여기는 저항, 여기를 리액턴스라고 해요. 여기에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Z는 임피던스. 한번 제가 인덕터랑 임피던스 이로 정리한 강의가 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역률이 0.8로 주어졌어요. 역률. 역률이 0.8이에요. 역률이 0.8. 코사인 세타는 0.8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 임피던스 상황에서 코사인. 코사인 하면은 Z분의 R로 할 수 있겠죠? 코사인의 삼각비를 이용하면은 코사인 Z분의 R입니다. 근데 우리는 리액턴스가 알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썼냐면요. 여기서 이 코사인에는 X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데 X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바꿔준 겁니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요. 사인. 그래서 Z분의 X인데 여기서 Z를 양변에 곱해볼게요. Z, 사인 세타,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면 양변에 Z를 곱하고 여기다 양변에 Z를 곱하면은 Z 사인 세타는 X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뭐예요? 0.6이겠죠. 왜냐면은 코사인이 0.8이면은 사인은 0.6이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아직 많이 안 보셔가지고 모르시려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사인이 0.8일 때 사인 0.6을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0.8.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인 세타는 0.6이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이에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코사인은 0.8이니까 0.8 제곱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넘기면은
이렇게 되고 이 제곱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루트 2를 씌워줍니다. 계산해 보면은 88에 64 그러면 0.36 이에요 루트 씌우면은 0.6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0.8이다 그러면 사인이 0.6이고요 사인이 0.8이다 그러면은 코사인이 0.6이에요 자주 나옵니다. 전력공학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 겁니다. 우리는 리액턴스가 궁금했어요. 리액턴스. 하지만 코사인에는 Z분의 R이에요. Z분의 R이기 때문에 리액턴스, X가 리액턴스인데 코사인으로는 리액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이용해서 구한다. 사인 세타는 Z분의 X니까 저희가 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Z를 좌변, 우변에 곱해주고 Z 4.33 여기다 넣어주고 0.6을 곱해주면은 사인 세타를 해주면은 X를 구할 수 있다. 5번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P 탄젠트 세타 공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역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P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코사인은 0.8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사인은요? 사인 값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1-0.8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되시겠죠? 코사인이 0.8이었다면 사인은 0.6이죠. 알잖아요. 많이 봤으니까. 여기도 많이 똑같아요. 우리는 0.8로 뭐가 주어졌어요? 역률이 주어졌죠? 0.8 코사인 세타. 진짜 많이 나오죠? 0.8. 0.8이라는 값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거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뭐가 나오냐? 0.6이 나옵니다. 0.6. 8번. 탄젠트 나왔네요. 탄젠트 뭐죠? 코신. 우린 코사인만 알아요. 0.8, 0.9. 코사인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사인 세타. 이거는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정리해야죠. 왜냐면 코사인만 알고 있으니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줄 수 있죠. 이거 왜요?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전압변동률 나왔죠. 전압변동률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주어진 거는 역률 60%. 60%는 0.6이에요. 그렇다면 코사인이 0.6이라는 건데 우리 사인 구할 수 있죠? 사인 뭐예요? 0.8이겠죠. 그래서 사인에 0.8 넣어줍니다. 왜냐?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 사인이 0.6이면 코사인이 0.8.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오표에 좀 쉽게 써놨습니다. 10번은 풀이를 좀 수정했어요. 이선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전압변동률이 두 배가 되고요. 여기서 무유도성, 무유도성이라는 것은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력공학을 공부해본 사람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직 전력공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무유도성은 순수저항이에요. 순수저항. 그래서 X는 여기 있는 X가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아갑니다. 이선식이라서 곱하기 2 해주고 무유도성이라서 리액턴스는 0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푸시면 됩니다. 탄젠트는 사실 필요 없죠. 왜냐면 X가 0이니까 여기 부분 날아가거든요. 탄젠트 세타는 뭐였죠? 코신.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후 많이 나오네요. 탄젠트는 뭐죠? 코신. 우린 코사인만 알아요. 왜냐? 역률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코사인만 알고 있을 때 사인 값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역률이 80%니까 한번 써볼게요. 0.8 제곱 0.8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12번요? 진짜 비슷한 문제네요. 12번은 하실 수 있겠죠? 탄젠트는 코신.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만 알아요. 그럼 사인을 변형해주면 되겠죠. 어우, 이제야 좀 다른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바꿔줄 수 있어요. 사인 x 90도로 바꿔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i가 코사인이니까 사인으로 바꿔준 거예요. 왜냐? 전압이 사인이니까 코사인도 사인으로 일치시켜준 거예요. 사인, 사인. 일치시켜줘야지 계산이 됩니다. 전압, 전류 둘 다 사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전류를 사인으로 변환해서. 공식은요.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요. 14번 문제 보자마자 전압, 전류 있는데 그럼 위상차. 위상차를 보려고 하면은 코사인하고 사인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압을,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상에 2분의 파이를 더해준 겁니다. 어떤 공식을 써서요? 이 공식을 써서요. 이 공식을 써서요. 15번은 어려운 문제니까 조금 제일 마지막에 풀게요. 16번이요. 지금 전류 I1, 전류 I2가 사인하고 코사인이에요. 사인하고 코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쉽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써요. 그 대신 사인으로 바꿔주고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긴 90도로 썼네요. 그럼 90도로 하면 되죠.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요. 이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을 사인 90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세타가 들어가도 되고 x가 들어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전압전류 위상차 구하는 문제.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 일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바로 하면 되는데요. 코사인하고 사인 달라요. 그러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쉽다. 해서 그러면 이거를 바꿔봅시다. V는 3코사인 3t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되느냐. V는 3 그대로 써주고 사인 3t 써주고 2분의 파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상차 나오는 문제다. 그러면은 사인하고 코사인 일치시켜줘야 돼요. 사인하고 코사인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뭘 바꾸는 게 좋아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세요.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봅시다. 150 코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 그대로 써봅시다.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사인으로 바꿔준 다음에 뒷부분, 각도 부분, 위상 부분에 90을 더해주면 돼요. 90도를 더해주면 돼요. 다른 건 그대로 써줘요. 사인으로 바꿔준 다음에요. 120 파이 t 그런 다음에 뭘 더해줘요? 마이너스 30에 90을 더했으니까 플러스 60도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 이거를 잊지 마세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문제 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나와요. 이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요. 오우 이거는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코사인 코사인 맞아요. 사인 사인 맞아요. 사인 코사인 안 돼요. 그러면은 뭘 바꿔줘야 되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준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준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거를 이렇게 바꿔줬네요. 사인으로 바꿔봅시다. 코사인 5고조파 WT 오메가 T 마이너스 60도인데 이거를 사인으로 바꿔주면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10 그대로 오고요. 사인 바꿔주고 5 오메가 T 플러스 90도죠. 마이너스 60도에 플러스 90도를 해주면 플러스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위상차는 이제 하실 줄 알죠? 어우 이거 나왔다. 사인 T 코사인 T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공식을 알아둬야 돼요. 라플라스 부분은 라플라스 강의 제 거 라플라스 강의 꽤 괜찮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사인 t, 코사인 t는 라플라스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인으로 변환해 줍니다. 사인만 있는 걸로 변환해 줍니다. 사인 t,
코사인 t는 2분의 1 사인 2t. 사인만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부분이 여기로 바뀐 거예요. 왜냐? 라플라스 변환하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사인하고 코사인 똑같이 곱해져 있어요. 이거는 2분의 1 사인 2t가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외우지 말라고 한 거 3번 각함수의 다양한 공식에 나온 문제예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풀지 마세요. 이런 거 풀지 마세요. 그냥 답 2번 찍으세요. 이거는 답 그대로 외워주세요. 답 2번입니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답이 그대로 나와요. 22번 이런 방식으로 한 두세 개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두 번 나온 것 같아요. 무조건 답 2번이니까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 모양을 외워주세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푼 문제 있었죠? 15번.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어요. 안 배운 게. 이거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이건 배웠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보기에 없어요. 보기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인으로 변환해 준 거예요. 이건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거 알아요. 어떻게 바꿔요? 사인, 코사인 x라고 하면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했잖아요. 90도로 해도 되고요. x 플러스 90도 이것도 되고요. 그래서 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가 되겠죠. 여기서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여기서는 어려운 공식을 씁니다. 진짜 자주 안 나오는 공식이에요. 어떤 공식이냐? 사인 180도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라는 공식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 쓰는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이용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이제 여기로 가져와 봅니다.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걸 또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지금 여기 부분이 여기예요. 사인 알파로 만들어 봅시다. 이게 1번, 여기가 1번이에요. 2번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 보면은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180도가 있는데 여기는 180도가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도를 해줘야 돼요. 2번이 되려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1번으로. 이 트릭 이해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쓰잘데기 없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 겁니다. 이 공식까지 굳이 외워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15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